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병의원은 세무조사가 필수라고 할 수도 있죠. 워낙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많이 이제 받으시게 되시는데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정 기준은 일단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되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의 그 컴퓨터로 다 전산 분석이 돼서 추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세원 정보를 수집을 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이 될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가지셔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도 분석에 의한 선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특출나게 뭐 경비율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업종 평균에 비해서 소득률이 매우 낮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은 국세청 그 전산에 일정한 그 조건값을 넣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탈세 제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진료를 받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줬다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내부자들의 탈세 제보가 제일 무섭죠. 병원의 실장님들이 원장님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병원의 이중 장부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서 탈세 제보를 하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피해갈 수 없이 큰 시련이 닥쳐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납세 협력 의무를 이제 미이행했을 때에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명백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한 매출 금액이 너무나 분명한데 매출을 축소 에서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용 카드를 쓰지 않은 그 비적격 증빙률이 매우 높다고 하면 또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도 있겠죠. 세무조사의 이제 적발 사례를 보시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적발 사례집을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 보면, 요새는 대부분 전자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매출 누락을 목적으로 전자차트를 삭제를 하고 수기차트로 또 작성을 관리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수기차트 관리로 현금 매출 누락을 하는 걸 국세청에서 다 잡아내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고요. 진료차트 서버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료차트 서버를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현금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그 진료 기록은 다른 서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국세청에서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서버를 아예 열지 못하게끔 이렇게 별도로 오픈되지 않게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명계좌 대표적이죠. 매출을 좀 직원이나 친척 명의로 이제 다 돌려서 차명계좌로 관리를 하고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도 국세청이 다 잡아내고 있거든요. 세무조사 예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 경비율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주요 경비율이 특별하게 높다고 하시면 매출 누락에 이제 혐의를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요 경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속, 그리고 업종 평균에 맞게끔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셔야 되고, 비보험 매출 비율도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현금 매출 비율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비율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이 비율로 전산 분석을 하기 때문에 튀지 않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산에서 이 비율을 비교를 했을 때 비율이
특정이 높거나 낮다라고 하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조사 소명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하게 하면서 또 불필요하게 또 시간을 또 많이 보내야 되니까 이런 관리를 사전에 좀 예방을 하시면서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신고소득률이 좀 업종 평균에 비해서 높다 하시면 세금을 남들보다는 좀더 많이 내고 있는 거니까 굳이 세무조사 나와서 건드리진 않겠죠. 그리고 비적격 증빙률이 낮다. 가공 경비나 업무 무관 비용을 많이 넣지 않았구나라고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게 세금을 잘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좀 예방을 하시면서 관리를 받으시면은 가산세 부담도 많이 피하실 수 있고 잘 관리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